자, 계속하시죠. 다음 이제 문제집 130쪽입니다. 130쪽. 그러니까 제사절 수행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쪽 보시죠. 그러니까 사업 수행 방법이요. 달동네 지원은 다양하게 지원해 주자고요. 네 가지가 있죠. 다양하게 네 글자요. 토지건축물 토지건축물이니까 관리처분 부분적으로 완지. 몇 개 안 되는 거 개인 거 싹 뺏어서 수용해서 임대 수용해서 싹 철거. 아니면 도로 포장, 하수도가 매설. 그래서 시설 넣어주면 주택 개량한다. 재개발은 관리처분과 환지가 있고 재건축은 땅만 갖고 있으면 돈 받고 쫓겨나죠. 환지가 아예 없습니다. 네, 거기까지가 전부 다고요. 그 문제 보시면 그 문제 정비사업 시행 방법 허용되지 않는 X요.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은 다양하게 네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재개발이 두 가지. 그러니까 재건축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주택주거대 재건축 표시요. 동그라미 1번 주택주거대 재건축 표시. 동그라미 2번 주택주거대 주거환경 개선 표시요. 주거환경 개선. 동그라미 3번 주택주거대 주거환경 개선 표시요. 주거환경 개선. 동그라미 4번 끝에 재개발 표시요. 재개발. 동그라미 5번 끝에 재개발. 재개발 있으니까 토지중소유자 마찬가지로 역시 재건축부터 보시자고요. 재건축은 한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재건축은 관리처분밖에 없으니까요. 동그라미 1번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그렇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 X형 그러니까 재건축은 환지가 있을 수가 없죠. 땅만 가 없으면 돈 받고 쫓겨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틀렸고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정비구역 일부를 수용 표시요. 수용해서 주택주택 주거환경 개선. 동그라미 3번 정비구역 전부를 수용 표시요. 수용해서 주거환경 개선. 동그라미 4번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표시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재개발. 5번 환지 표시요. 환지 재개발 등이 있죠. 답은 1번. 그다음에요. 131쪽에 5절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 조합이 있습니다. 보시면 굵은 1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표시요.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X요. 그거 안 읽었습니다. 7번 보시죠. 추진위원회는 뭘 추진하는 거예요?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거죠. 조합이 만들어지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조합 전관의 초안 표시요. 초안 작성 그러니까 초안 작성에서 이제 창립총회를 거쳐서 확정하고 그 다음에 설립인가 등기 성립하게 되는 거죠.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튼 여기에 뭐 뒤에 나오면 다시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보시죠. 아까 그 책을 잠깐 보실까요? 정, 좋습니다. 그니까, 책에, 그니까, 323쪽, 그니까, 323쪽에, 네모 5번, 양괄호 1번, 그니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있고, 그니까, 다음에요, 그니까, 한 장 넘어오고요, 한 장 넘어와서, 324쪽에, 반괄호 2번, 동그라미 1번, 추진의 업무 내용이 있고, 그니까, 다음에요, 그니까, 다음 장 와세요, 326쪽이요, 326쪽에, 방괄 3번 창립총회 개최 두 줄 빼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관한 논문하세요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표시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표시요.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 그러니까 그 일의 흐름으로 보면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데 그러니까 일단 셋셋셋 하나 둘 셋 있어야 조합을 만들잖아요. 신청했는데 요건 다운적 안 갖췄다고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뭘 받고요. 일단 동의요건 확보하고 그 다음에 한두 명에 대한 인가가 아니잖아요. 조합의 인가니까 전체 약속 있어야 되죠. 뭘 만들고요. 창립총회를 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 등을 결정하고 임원도 뽑고 그래서 설립인가 신청을 넣는 거죠. 설립인가 신청을 넣어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조합으로 가게 되고 당연히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넣으려면 이미 요건을 갖고 있어야 되죠. 셋셋셋 하나 둘셋은 갖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 와야 되잖아요. 동의 요건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총회를 했는데 동의 요건도 확보되지도 않았다고요. 뭐 총회를 보더라고 해요.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쓸데없는 낭비를 하게 되는 거니까 동의 요건 확보해서 총회 거쳐서 정관 등을 확정하고 그러니까 설립인가 신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다시 그러니까 돌아오시죠. 문제 와서요. 문제
131조에 동그라미 2번 조합장관의 총액 초안 당연히 추진해서 할 일입니다. 동그라미 2번 조합 설립을 위한 그렇죠.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는 당연히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해야죠. 3번 계략적인 그렇죠. 계략적인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계획. 1번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계획은 어디서 마련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마련해서 인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계략적인 우리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몇 평짜리가 될까? 몇 평짜리 몇 정도 지을까? 계략적인 것은 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토지등 소유자 동의서의 접수. 그렇죠? 동의서의 접수. 셋셋셋 하나 둘 셋. 동의서를 받아야 갈 거잖아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정비사업비 분담 내역의 결정. 조합원별 분담 내역의 결정. 그런 걸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죠. 공짜 문제라고요. 공짜 문제고요. 동그라미 5번. 정비사업비의 조합원 동그라미요. 조합원. 7번요. 여기까지는 뭐예요? 조합원이 아니라 그냥 토지등 소유자죠. 여기는 토지등 소유자고 조합이 만들어져야 조합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람들을 조합원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그냥 조합원 아래다가 조합 쓰시고요. 조합원은 조합이 만들어져야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이라는 표현 자체가 추진회가 아닌 거라고요. 그러니까 5번이 그냥 그 자체로 틀린 거죠. 틀린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 다음 쪽 보시면 132쪽에 1번 정비법상 들어갈 내용 바르게 한다 이런 것은 재건축 사업 나왔으니까 아이고 그건 읽기 전에 이게 더 빠르죠. 세세 하나 둘 셋 박삼돌이죠. 세세세 하나 둘 셋 박삼돌입니다. 세세세 하나 둘 셋 박삼돌이죠. 되고요. 요금부터 써놓고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이고, 그걸 위아래를 연결하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결했다는, 그러니까 울렁거리죠. 그러니까 속 울렁거립니다. 박스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동그라미, 재건축. 그죠? 재건축.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그죠? 주택단지가 아닌, 박삼돌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비구역에 포함된 데는 주택단지 아닌 지역 안에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3. 그러니까 이상 및 토지면적의 2, 박삼돌이니까요.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구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서 둘째 줄 3 쓴 거에다가 7분의 3이요? 4분의 3이요? 4분의 3이죠. 셋째 줄 2 쓴 거에다가 7분의 2요? 3분의 2요? 3분의 2이죠. 두 번째 동그라미 재개발, 보세요. 재개발, 추진회가 그러니까 조합설립하려면 토지소유자의 세세세 하나 둘 셋이니까 3과 1이죠.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구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는다. 디귿번은 3이니까 얼마고요? 4분의 3. 그러니까 리을번은 1이니까 얼마고요? 2분의 1이죠. 답은 4번이고요. 세세세 하나 둘 셋 박삼돌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아세요? 133쪽. 그러니까 2번 정비법상 재개발 크게 동그라미요. 그니까 지금은 정비 사업이 세 가지 사업밖에 없다 하더라도 사업에서 그러니까 문제 재개발 재건축 그런 거 써져 있으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 조합 설립하면 동의자 수 산정 때 다음 예서 산정되는 토지등 소유자의 수는 보세요. 수는 몇 명이냐? 그러니까 A번 AB 그러니까 첫 번째 동그라미 ABC 3인이 공유한 필지 토지 하나의 주택 하나의 한 필지 토지 보세요. 2번 문제요. 한 필지 토지 묘지하고 하나의 주택, 보세요. 하나의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같으면 모르겠는데 A, B, C가 토지고 그 다음에 D가 건물이 주택이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토지에다가 3명이요? 1명이요? 1명, 1 동그라미. 하나의 주택에다가 몇 명이요? 1 동그라미, 1명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동그라미요. 세피지 다지를 단독 소유한 알파벳 E, 몇 명이요? 1명, 숫자 1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한별지의 나대지 단독 소유한 F와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자 G 토지 쪽에 몇 표요? 한 표이죠. 1 동그라미 첫 번째 동그라미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와 하나 전부 몇 명이요? 4명이죠. 4명입니다. 되고요. 다음 쪽 와서 3번 문제 조합에 대한 이러저러한 좀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질문 보시죠. 네, 조합에 대해서, 아무튼, 예, 책을 보시죠. 책에 아까 봤던 것 뒷부분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아까 333쪽까지 왔고요.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조합인데요. 이건 초점 아니고. 그러니까 조합에 그러니까 재개발 조합과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의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뭐 쎄쎄쎄 만화 둘 셋 박삼둘 이고 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은 뭐였고요? 가 강제가입. 가 재건축은 누구만 조합원이고요. 가 동의자만 조합원이죠. 낡은 아파트는 사고 팔 수 있다고요. 낡은 아파트는 사고 팔 수 있는데, 가 조합원지 사고 팔지 못한다. 가 투기 관리지구에서 여기는 확정됐으면 못 판다. 가 관리처분계획. 가 관리처분계획에서 A가 정했으면 A로 정해졌으면 가 관리처분계획에서 A로 정해졌으면 그걸 B에게 팔 수가 없다. 그러니까 투기과일지구, 그러니까 투기 잡다, 투기과일지구, 재건축은 투기가 워낙 심하니까 초장부터 못 판다. 조합은 지를 못 판다. 조합, 초장부터 못 판다는 거죠. 뭐 받은 때부터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받은 때부터 A 거는 그러니까 B에게 조합은 지는 팔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뭐 상속과 이혼, 다른 지구로 이전 등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이요. 그, 예, 그 다음에, 그니까, 334쪽을 아까 봤던 거였죠. 334쪽을 아까 봤고, 그러니까 설계도는 좀 일단 글자를 지우고, 그니까, 다음 보시면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니까, 조합의 주인은 누구고요? 조합원이죠. 그니까, 조합원 전체 약속이 뭐고요? 정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니까, 중요한 건 조합원 전체 투표로 결정해야죠. 총회에서 결정하고, 어징하는 거 결정하라고, 그니까, 대의원회. 그 다음에 그 결정된 걸 집행하는 임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의결 파트이고 뭔가 결정하는 것이죠. 뜻을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고 여기는 결정된 것을 집행하는 집행 쪽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구분을 하자고요. 이제 책 보시면 책의 334쪽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뭐까 조합원 강제가입 동의자 그 다음에 그 박스에 그니까, 투기 잡자, 여러 명 갖고 있어도 안 펴. 동그라미 니은 번, 조합원지 이전, 금지되는 때, 투기 관리지구에서 언제, 언제가 있었죠. 다음 쪽 와서요. 그니까, 335쪽 제일 아래, 동그라미 번, 조합 정관. 그니까, 조합원 전체 약속이 정관이죠. 그니까, 기억번, 정관 기재상. 뭐, 다음 쪽 보시면, 336쪽이요. 조합원 전체 약속이니까, 그냥 다 들어갑니다. 사람들과 조합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고요. 다음 쪽이요. 337쪽에 그러니까 표준정관, 국토부 장관 다음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 표지요. 표준정관 작성해서 보급할 수 있다. 모범안을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각 조합마다 뭐 주소 바꾸고, 뭐 이름 바꾸고, 또 필요한 거 한두 가지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번, 그러니까 조합정관 변경, 조합이 정관을 변경, 표지요.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 표시요.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표시요.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해서 그러니까 안을 정해서 시장구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정관도 조합설립 인가한테 같이 인가를 받았으니까 변경도 인가받아야 되고 다만 조합정관 사항 중 다음, 표시요. 다음 사항의 조합정관을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 표시요. 지금 책이요. 기본서요. 그러니까 기본서의 337쪽 기본세 337쪽 제일 위에 니은 그 아래 디귿 디귿의 셋째 줄입니다. 정관 중에서 다음 사항은 3분의 2 이상 표시죠.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인가를 받는다. 그러면 박스에 2, 3, 4 묶으시고 2, 3, 4 앞에다가 자격 쓰시고요. 조합은 자격 그 다음에 8, 13, 16 묶으시고 8, 13, 16 묶어서 그러니까 돈 쓰시고요. 돈. 중요한 여섯 가지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정관에서 그러니까 변경 그러니까 과반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여섯 가지는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자격과 돈에 대한 거 세 가지. 먼저요. 2번 조합원 자격. 저 개똥이 때문에 조합 회의가 안 돼요. 아이고 저 개똥이 좀 뺐으면 좋겠어요. 저 개똥이 자르자는 거죠. 근데 개똥을 자르면 좋겠는데 저 나쁜 동그라미들이 작당을 해서 나를 자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잘릴 수 있죠. 그러니까 3번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 잘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4번 정비구의 위치 면적 지금 기본서 계속 보는 중이고요. 7번요. 이 자리가 바뀌게 되면 내가 잘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번 조합의 비용, 비용 부담과 조합의 회계, 돈에 대한 거고요. 그러니까 13번 정비사업비, 돈에 대한 거죠. 부담 시기와 절차, 내가 언제 얼마 내야 되는지. 16번 시공자, 시공자 선정, A회사냐 B회사냐 돈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 자격 3가지, 그 다음에 돈에 대한 거 3가지, 6가지는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조합 정관에서 정한 사항 중 다음과 같은 대통령자는 경미, 표시요. 경미, 한 사항을 변경, 표시요.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 법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구수에게 신고, 표시요. 신고한다. 뭐 경미한 변경은 신고하겠죠. 됐습니다. 다음 쪽 와세요. 그러니까 338쪽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조합 임원, 그러니까 기업번 A번. 어떻게 됐고요. 아무튼 박스 예. 그러니까 조합이 두는 이사 표시요. 이사는 3명 이상 표시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 표시요.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사의 수를 5명 이상 표시요.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번에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죠. 그러니까 보자고요. 그러니까 임원에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고 당연히 조합장은 한 명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사가 뭐예요? 무슨 회사 보면 무슨 상무이사, 전무이사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집행하는 쪽입니다. 실제로 집행하는 거니까 여기는 이하하기가 더 어렵다고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을 해라. 그래서 몇 명 이상이요? 3명 이상. 사람 수가 많으면 5명 이상이죠. 감사는 뭐고요? 내부를 감독하는 사람이라고요. 감독하는 사람 말하면 그 사람한테 감독받느라고 서류 제출하느라고 그것만 시간 다 갑니다. 그러니까 몇 명 이하고요? 3명 이하이죠. 상무이사, 전무이사, 이사는 뭔가 일을 하는 거니까 사람 이상입니다. 이상인 거고요. 지금 기본서로 이 조합 마무리까지 다 가고 다시 문제를 갈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서로 가시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B 생략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니은번 그러니까 A번 그러니까 조합 임원은 조합원 되죠. 조합원 이어야 되죠.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표시요. 임원이 될 수 없다. 무슨 문제 있으면 임원 될 수 없죠. 뭐 중개업자 결격 사유와 같은 임원 결격 사유입니다. 뭐 이러저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B. 조합 임원이 조합 임원 결격 사유 중 언안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하고 이와 같이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 표시요. 퇴임 전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표시요. 효력을 잃지 않는다. 뭐 대표적인 예로 뭐고요? 짜장면집 외상값이요. 콩나물국밥집 외상값이요. 그러니까 외상값 띄워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짜장면집에서 외상값 받으러 하세요. 아, 개똥이요? 개 어디 거 잘랐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러더란 계약 중에 가장 중요한 채권 채무 계약 그러니까 등을 해서 어지간한 것들 다 효력을 잃지 않는다. 뭐 동그라미 10번 뭐 조합의 조합 임원의 해임이 있고 그러니까 예 아무튼 뭐 보죠 땡땡 조합 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그렇죠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그렇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는 거니까 순종적으로는 4분의 1 초과하면 해임할 수 있죠. 100명 중에 51명 51명 중에 26명 그러니까 4분의 1 초과하면 자를 수 있는 겁니다. 디귿번 그러니까 조합임원의 직무 및 겸직, 금지, A번 직무, 가번, 뭐 조합장,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 그러니까 조합장이 조합장, 표시요. 조합장, 대의원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으로 본다. 표시요. 대의원으로 본다. 그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여기를 분리하는 거예요. 의결과 집행을 분리한다고요. 의결과 집행을 같이 한쪽에서 다 하면 뭐가 되고요? 지가 결정하고 지가 집행하고 지가 평가하고 지가 다 한다고요? 선덕여왕 미실 연상군의 변사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한다. 근데 그러니까 나눈다. 조합장은 총회 사회봐야죠. 대의원회 사회봐야죠. 그러니까 조합장은 들어갑니다. 다음 쪽이요. 339회 동그라미 나번. 그러니까 조합장 또는 이사에 자기를 위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 소송을 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렇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조합장 이사가 건설회사 갖고 있을 수 있죠. 지 건설회사 끌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는 떼돈 벌어 나가고 조합원에게 피해줄 수 있으니까 그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동그라미 B, 겸직금지 땡땡.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그렇죠? 겸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고. 그러니까 갑은 임기 땡땡.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 표시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 표시요. 연임할 수 있다. 그 일 잘하는 사람은 계속하게 해야죠. 근데 계속 검토 받으면서 다시 선출되고 선출되면서,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판, 그러니까 그 심판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죠. 3년 이하로 하고, 그러니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번 아무튼 뭐 보시죠. 가다 보니 조합 임원의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한다. 다만 시장 우승은 조합 임원이 사임 애임 임기 만료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부터 6개월 이상 사임되지 않은 경우 시도제를 전환 바에 따라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으로 대통령 전환 요건 다음의 자를 전문조합 관리인 표시요. 전문조합 관리인으로 선정해서 조합 임무의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표시요.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정한 사람을 집어 넣는다고요. 박스 1번 변호사 두째 주 끝에 동작 박스 1번 변호사 표시요. 변호사 두째 주 끝에 5년 이상 표시요. 5년 이상. 그러니까 2번 조합 임원 표시요. 조합 임원 5년 이상 표시요. 5년 이상. 3번 공무원 표시요. 공무원 끝에 5년 이상 표시요. 5년 이상. 1, 2, 3 따로 묶으시고 그다음에 4번 5번 묶으시고 4번 5번은 업체 쓰시고요. 돈 벌자는 업체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그거 갖고 여기 와서 행세 부리면 안 되죠. 4번 전문사업 전문관리업자 표시요. 전문관리업자 10년 이상 표시요. 10년 이상. 5번 건설사람 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표시요. 건설업자 10년 이상 표시요. 10년 이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C, C의 1, C의 2, C의 3 전문조합 제일 아래줄이죠. 전문조합 관련 임기는 3년 표시요. 3년으로 아되 연임 표시요. 연임할 수 있다. 여기는 지금 조합 임원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조합원의 심판을 받을 그럴 일이 아니라고요. 빨리 해서 넘기고 나가야 될 사람이죠. 다음 쪽 가세요. 340쪽. 방과 4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총회가 있습니다. 뭐 총회. 당연히 조합이니까 총회를 두고. 다음에요. 예. 그러니까 동그라미 D급번. 그러니까 둘째 주 끝에. 그러니까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표시요.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정해서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니까 미음. 그러니까 다음 사항은 총회 표시요.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뭐 총회 거쳐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대의원 때에서 다시 비교해서 보도록 하시고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비읍. 그러니까 셋째 줄. 그러니까 총회 의결 표시요. 총회 의결은 이법 다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표시요. 과반수의 출석과 그러니까 출석 조합은 과반수의 찬성, 그렇죠? 출석 조합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뭐 좀 어려운 얘기지만 아무튼 뭐 다 짚고 가죠. 그러니까 총회요. 그러니까 총회는 그러니까 2분의 1 초과, 2분의 1 초과니까 4분의 1 초과면 되죠.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 4분의 1 초과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경우고. 그러니까 15번, 그러니까 총회 의결 사항 중 9호. 꺽쇠에 있는 사업시행계획서 표시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변경 괄호 넘어서 및 제15 관리처분계획 표시요.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 괄호 넘어서 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표시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규정서 사선 그고 다만 정비사업비 표시요.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표시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고 기본적으로 그런데 특별하면 그러니까 2분의 1 초과 그러니까 과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하면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가 있죠. 7번 보시죠. 조합에서 할 일이 뭐라고요? 설계도 사업시행계획서와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은 얼마의 동의요? 반 넘게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서와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인데 돈이 몇 퍼센트 늘어난다고요? 돈이 10% 이상 늘어난다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조합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근데 쟤네들이 뭐 이제 그러니까 혹시 몇 분 지문 5개를 다 그렇게 내는 건 아니고 한두 개 나와있지 그러니까 이건 모르겠지롱 하고 내는 것들이 있다고요.
동그라미 15번 넷째 줄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인데 생산자 물가 상승률 올라가는 건 당연히 그냥 전국이 다 똑같이 올라가는 거죠. 손실보상 금액은 그러니까 안 받겠다는 사람 돈 줘서 내보내는 거니까 그건 나가는 만큼 이 조합에게 이익이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조합원이 100을 주고 사갑니다. 근데 남는 것은 일반 분양은 180에 판다고요. 근데 조합원이 100을 주고 사가기로 한 조합원이 아, 나 맘 바뀌었어. 나 안 살게. 그랬다고요. 그러면 100짜리 조합은 이 사람이 안 받기로 했으니까 이 사람에게 100만 주고 그 물건을 일반 분양하면 180으로 팔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조합원들이 안 받는다. 그러면 조합원들에게는 커다란 이익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 나가는 거예요. 그 손실보상. 조합원이 포기해서 돈 나가는 거. 그런 것은 당연히 빠지는 거죠. 그거 빼고 3분의 2. 동그라미 이응번. 총회 의결은 조합원 100분의 10, 그렇죠?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 그렇죠? 출석해야 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 그렇죠?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변경, 관리처분계, 그렇죠? 관리처분계, 수립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장은 다음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그렇죠? 100분의 20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총회에서 이건 지금 의결이었고, 그다음에 출석 정족수요. 아, 물론 우편 투표 대리 투표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몇 그러니까 1000명 조합인데 3명 앉혀 놓고 회의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10분의 1 이상은 참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0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된다. 출석이 있고. 그러니까 치읓 빼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조합원수가 100인 이상. 그렇죠? 100인 이상. 조합원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그렇죠?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여기는 투자 목적으로 다 던져놓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대의원회가 있어야 어지간한 거라도 결정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을 둬야 된다. 대의원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그 쪽수 계산 갖고 시험 나온 적은 아직 없고. 다음 쪽 보시죠. 그러니까 디귿번. 그러니까 조합장, 보세요. 조합장. 화살표 앞으로 뽑아, 아래 손가락 화살표요.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의장, 보세요. 대의원회의 의장이다. 다시 올라가세요. 디귿번. 조합장이 아닌 기울어진 사승급이요. 임원. 표시요. 조합 임원. 대의원. 표시요. 대의원. 될 수 없다. 표시요. 없다. 들어보시죠. 임원은 집행파트고 대의원은 의결이라고요. 이게 서로 섞이면 안 되죠.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리을번. 그러니까 대의원에는 그러니까 총회. 표시요. 총회. 의결사항 중 대통령자는 다음 표시요. 다음 사항 기루진 선 그구요. 외에는 그러니까 총회권을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박스 앞에다가 총회에서만 쓰시고요. 이 박스에 있는 것은 총회에서만 결정하는 겁니다. 그걸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1번 동그라미요. 1번 정관 표시요. 정관. 그 다음에 7번 관리처분계 표시요. 관리처분계. 그 다음에 8번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 표시요.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 그 다음에 9번 그러니까 조합 임원 표시요. 조합 임원과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근데 다만 아무튼 다섯 개 질문 중에 이상한 건 낸다고요. 한두 개는 들어온다고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거리된 자를 보궐 선임하는 것은 제외한다. 근데 거기에 조합장은 제외. 어쩌자고요? 어쩌자고요? 그러니까 9번요. 임원 선임은 중회니까 총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대의원회에서 그러니까 보고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3년 하기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1년하고 필리핀 이명각이 됐다고요. 2년 빈 자리가 있죠. 보고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 뭐요? 그 임원 나머지 임원 즉 이사감사의 그러니까 보궐. 그러니까 다음에 대의원 보궐은 대의원에서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대의원에서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합장 보궐은 조합장 뽑는 거잖아요. 조합장 보궐은 어디서 한다고요? 총회에서 한다고요. 그런 얘기죠. 이게 있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표시한 네 가지를 보시면, 7번 보시죠.
지금 여기에 지금 사업 시행 계획서 빠지는데 그건 어쩔 수 없고 너무 봐도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군요. 그림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아무튼 그렇고요. 뭐 여기는 지금 암튼 섞여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지금 써져 있는 네 가지 정관, 그다음에 임원의 선임과 해임, 그다음에 조합간판 내릴지 합병과 해산, 그다음에 여기 안판 써져 빠져 있지만 사업 시행 계획, 조합의 설립력, 관리 처분 계획 이상 다섯 가지는 어디서 결정한다고요? 총회에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까지가 있습니다. 다음 쪽에 뭐 판결 5번 주민대표회는 이제 격가지 사항이니까 빼고요. 자, 여기까지를 보셨습니다. 시간이 한참 되긴 했는데 지금 본 게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까지는 수가 풀고 쉬도록 하시죠. 네, 문제집 와서요. 그 문제집 와서 그 문제집에 134형 134쪽이죠. 3번 문제예요. 전부부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 그렇죠?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합은 3분의 이상 그렇죠? 3분의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X형. 그러면 그가 정관을 변경에다가 그가 쓰시고요. 정관 변경에 그가 과반 3분의 2 쓰시고요. 과반 정관 변경이니까 당연히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특별한 거 여섯 가지는 3분의 2라고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작은 수요, 큰 수요? 큰 수이죠. 자, 그럼 그것 갖고 됩니다. 그러니까 3번 문제요. 그러니까 3번 문제. 그러니까 정관을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정관을 변경하는데, 그러니까 3분의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 것은이 있죠. 지금 이렇잖아요. 문제요. 슬판요, 요걸 쓰시자고요. 아닌 것 몇 개요? 지금 이 문제에서. 하나이죠. 오지 태기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것을, 아닌 것이 지금 우리가 답안지다 쓸 때 몇 개를 골라서 써요? 하나만 쓰잖아요. 하나 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쓰자고요. 한 개 쓰시고요. 오지 태기령이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걸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한 개를 고르는 거예요. 아닌 거 한 개. 그러면 3분의 2 이상은 이건 작은 숫자라고요? 큰 숫자라고요? 큰 숫자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거죠. 쓰시고요. 그러니까 요 한 개는 중요한 거요? 덜 중요한 거요? 덜 중요 쓰시고요. 지금 제가 한 게 뭐냐면 우리 시험은 객관식 문제입니다. 오지 태기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도 답이 나온다고요. 아닌 것 한 개. 그러면 다른 거 네 가지는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한 개를 골라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어떤 거 없어도요. 동그라미 1번 대의원 쪽수, 2번 조합원 자격 표시요. 자격 내가 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 정비구역 위치 표시요. 위치 보자고요. 위치를 변경하면 내가 잘려나게 되는 거죠. 내가 잘리는 겁니다. 4번 조합의 비용 표시요. 비용 부담 돈요. 내 통장에서 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5번 시공자 표시요. 시공자 똑같은 자리 똑같은 아파트지만 측벽에 무슨 브랜드냐에 따라서 집값이 뭐 5천만 원 1억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대위원 쪽수가 그래도 가장 덜한 거죠. 답 몇 번이고요? 1번입니다. 그 아래 박스를 외워서 푸는 건 아니고 객관식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만 그니까 뭐 다섯 문제, 여섯 문제는 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니까 박스에 1, 2, 3 묶으시고 1, 2, 3 묶어서 자격. 그니까 4, 5, 6 묶으시고 돈. 자격에 대한 거 세 가지. 내가 잘리는 거 세 가지. 그니까 돈에 대한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지금 설명을 쭉 드려서 제가 좀 뭐 서둘러 가는 편이긴 한데 그러니까 잠깐 쉬고 가는 게 낫겠죠. 예. 뭐 이제 이 설명도 좀 쉬면 또 다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긴 한데 네, 집중도를 봤을 때 그러니까 잠깐 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